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대방하다 그죠? 10kg 정도 되겠네요. 네, 10kg 밖에 나요. 오늘 수율 한번 보시죠. 들어가시죠. 이제 방아가 좀 기름이 올라올 때가 됐어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칼이 안 되고 왜 못 잘라요? 아, 이 참치 같네. 아, 이 길 따라 이렇게 잘라요? 네, 예, 소나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제 숙성한 거죠? 네. 방어 숙성하면 더 맛있어요? 감칠맛 좀 더 났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분이 빠지니까 그냥 숙성에 그럼 어울리네, 그죠? 네. 하루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일본산은 숙성하면 맛이 없어요? 일본산도 빨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먹으면은. 살이 물러져요? 예, 네, 약간 물어. 살이 안 들어가요, 이거. 살이 너무 딱딱해요. 예, 사람 지금 현재는 현재 상태로 살 안 다는 거. 사장님 잘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잘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어 이게 몇 킬로죠? 한 10킬로 가까이 나옵니다. 10킬로. 예. 이게 하루 숙성한 거잖아요, 그죠? 하루 숙성된 겁니다. 예. 숙성하면 더 맛있어요? 좀 더 감칠맛이 납니다. 기름이 좀 올라왔어요? 가면 갈수록 기름 올 것 같아요. 100% 기름이 있다는 보수는 없고. 한 12월 막 크리스마스 이때죠, 그죠? 네. 다음 이거, 그쪽이 제일 맛있는 데잖아요, 그죠? 네. 기름 게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이 기름이 좀 찬 거 아니에요? 하얗게, 요게? 아직 덜 찼다 봐야 돼요. 완전히 아직 덜 찼어요? 혼자 하시죠. 수율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차 떼고 포 떼면 한참 떼야 되잖아요. 떼야죠. 뭡니까? 가운데 사이살이라 그러나? 거기 뼈가 있는 거죠? 거기. 네, 뼈가 있습니다. 모든 신선은 분발한 뼈가 다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네. 소고기 맛 나는 부위는 어디에요? 소고기도 방어가 부위별로 맛이 다 틀리잖아. 예. 소고기도 부위별로 맛. 아니 딱 봐도 하루쯤 지나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수분이 빠졌다 그러나 살이 단단해지는. 예. 단단해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고, 그죠? 그렇죠. 그냥 한 덩어리가 된. 어차피 사는 것도 부위를 팔면은. 이게 좀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벗기는 게? 뭐, 영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 하셨어요, 이거? 한 2, 3년 하신 것 같은데. 1년 했습니다, 1년. 1년? 30년 하셨다면서요. 방어는 처음이에요? 참치도 잡잖아요, 큰 거. 참치채. 잠깐, 이 기름이 반질반질한데? 아주 많잖아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손질 이제? 네, 손질했습니다. 이게 반쪽이니까 10kg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수율이 40% 이상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기름이 찼고, 그 밑이면 조금 아직 덜 찼고, 이렇게 보이는데. 안 그래요? 기름하고 상관 없어가지고. 기름이랑 수율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아, 사람에 따라 무게가 이게 틀린 거죠. 줄 한번 재보시죠. 얼마나 나오나. 2kg 눈금 저울. 네. 올리시죠. 2kg가 나오면 딱 40%인데, 40% 조금 안 된다, 그죠? 네, 1.9. 1900.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3.8. 38% 나오는 거다, 그죠? 네, 10kg짜리 그거니까. 알겠습니다. 10k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네. 쌀쌀해지면서 이제 방어철인데 숭어. 숭어입니다. 그거는 2kg 넘겠네요. 3kg 나올 것 같은데. 네, 얼마? 11,000원이고요. 이게 개숭어라 그러죠. 네. 보리숭어. 예. 네. 네. 이거는 한 5kg 나옵니다. 우와, 네. 자연산인가요? 국산 그러니까 국산. 약간 새까맣네, 그죠? 통영 양식이에요. 예. 네. 23,000원입니다. 와, 저런 건 맛있겠다. 일본산. 아, 빨간 2kg 정도. 얘도 23,000원. 빨갛고 약간 파란 네, 점이 네, 있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작은 네. 거고요. 예. 네. 큰 거는 이제 2kg 짜리.
네, 2kg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38,000원, 그다음에 35,000원입니다. 다음은 35,000원. 네, 그다음에 병어돔 17,000원. 이제 방어철이다 그죠? 네, 방어. 어. 공주를 하나. 방어. 이거는 큰 예. 거예요. 예. 23,000원. 어디 어디 이거 일방? 예, 예, 다 일본산이에요. 일본산 양식. 국산은 아직 기름이 덜 차서 저는 국방 아, 아직 예, 안 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곰줄 안 깨져 있는 거는 18,000원 그래요. 네, 아, 그건 왜? 예, 아, 고무줄은 좀 커서? 네네. 크고 아. 작은 거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네. 네. 고무줄이 절대 안 빠지겠네, 저게. 네, 18,000원, 네, 한 번에 23,000원. 신뢰도미에 되게 들어가면 머리 좋으시. 그 다음에, 농어가 좀 비싸네, 오늘. 네. 네, 농어, 저 중국산 2kg 넘는 거 21,000원이고. 21,000원. 1kg짜리 17,000원. 광어. 네. 제주광어 좀 많이 올랐죠. 네. 얼마? 2kg, 평균 2kg에요. 2kg 예. 초반도 있고, 예. 이게 27,000원. 27,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평균 2kg 4,500, 예. 29,000원. 야, 요즘 이게 뭡니까? 자연산 다금바리가 조금 더. 예. 이게 자연산 다금바리에요. 아, 그러네. 네. 이게 예. 뭐 표준명으로는 뭐 그 농어처럼 좀 쪼삐난 게 원래 다금바리인데, 이게 네네. 제주 방언으로 이게 또 능성어 이게 예, 또 예. 뭐 능성어지만 제주도에서는 또 이걸 다금바리 예, 예. 이렇게 이게 제주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네. 네, 낚시판도 다 깨져 있고 네. 제주 방언으로 이제 다금바리 예. 어찌됐건 수산시장 입고될 때도 다금바리라고 네, 입고됐잖아요. 네, 저게 5kg 때고요. 얼마? 10만원입니다 키로에 10만원? 네, 네, 10만원이고 네. 이거는 중국산 감성돔인데요. 아이고 눈이 1kg 300인데 예. 이게 눈이 빠졌어요. 예. 근데 반대쪽은 또 완전 A급이고요. 예. 눈만 그래요. 주시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28,000원입니다. 28,000원. 네. 숭어는 동일하고요. 네. 네. 오늘도 전어가 많이 비싸네요. 이제 전어 처리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3만원 됩니다. 1월 3만원 네네. 전어를 왜 훔치 나는 3만원 주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이거는 네. 대방어가 아니고 뭐죠? 부시리. 부시리. 다스, 다스. 부시리. 부시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납품용. 예.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예, 13킬로 되네. 13킬로. 특 대방어네요, 그죠? 예, 그렇죠. 8킬로까지가 4킬로가 400이 맞나요? 예. 500이, 600이, 700이도 있어요? 아, 그것도 있고. 8kg부터 대방어라 하죠. 네, 8kg부터 대방어인데 10kg 이상은 특대방어. 600이까지 있다 그죠? 중방어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네. 사실 400이도 맛있는데. 아이, 작고. 아버님 어장할 때 항상 그걸 400이라고 부르는데. 아. 400이. 뭐. 그쪽 방언으로는 오부리. 오부리라. 조금 더 큰 걸 이제 오부리라 하는 거지. 이건 부시리는 이게 여름에 맛있어요? 예, 여름에 맛있어요. 일본 말로 이게 히라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 말로 히라스. 사실 이게 방어보다 조금 더 고급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제 어릴 때 아버님 정치방 할 때는 예. 히라스가 더 귀하고 맛이 좋으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살도 아주 투명하고 색깔이 변하진 않아요. 이건 방어는 히라스는. 그래요? 네. 대방어는 방어는 색깔이 금방 변해요. 아, 빨간색 빠르게 살이 이렇게 하얘네, 그죠? 예예. 예. 이거 많이 옛날에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액시장 같은데나. 근데 요즘은 이게 왜 더 싸요? 사람들이 방어가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진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건 기름이 높고 네. 네. 담백한 맛으로 담백한 먹는 거죠. 맛이고. 네. 옛날에는 히라스가 더 유명했었는데 여기 다 멕시코에서 방어 하니까는 대방어 그렇지 대방어가 붐이 뿐지가 몇 년 안 됐나 그죠? 그렇지 몇 년 안 됐고 한 4-5년 될 것 같은데 와 가격이 2만원 아래쪽이어야 되는데 막 한 겨울엔 3만원씩 하고 이러니까 예.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이야 크게 크니까 이게 힘드시나요? 30일 정체 야야야 유마 오실까 예 기름아 오마 칭찬 캡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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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오류
여보세요. 자, 여러분이 세계 다시 나와.